우리 언니 네. 평상시에 요즘에 막 내가 뭐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가 아침부터 그랬거든. 뭘 하고 열심히 뭔가는 해. 근데 여기서 인지를 못해.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도 솔직히 딱히 안 드는데 애들 챙겨 먹여야 되니까 그냥 뭔가 한술 뜨는 것 같고. 그냥 내가 껍데기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언니가 분노가 차 있는 거야? 여기 아드님이 분노가 차 있는 거야? 둘 다. 아니, 집안 시끄러 죽겠어, 아주. 뭐 말만 하면 다 떽떽떽거리고, 뭐 말만 하면 싸우고, 서로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막 째려보고, 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웃긴 게, 엄마가 우리 여기 아드님 어렸을 때 어쨌든 아들이 상처를 좀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 본인 스스로 마음이 여린 것도 있지만 자라온 환경이 우리 엄마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아들이 보기엔 못마땅한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난안 하고 싶었는데 난 싫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해야지 좋다라고 해서 저렇게 해야지만 엄마가 편하다고 하니 아들한테 많은 걸좀 강요를 하셨던 것 같아.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어쨌든 결혼을 두번 하신 건, 이름이 다르니까 내가 이건 알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과정이 엄마가 좀큰 아드님한테 상처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원망하니 원망이 너무 많이 쏟아져 있다. 왜?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건데 나한테 왜 그렇게 했어, 엄마? 이게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두 번째 선택이 어차피 지키지도 못했었을 건데, 왜 괜히 사서 고생해? 왜 사서 고생한 거야, 도대체? 그래서 왜 이렇게 같이 힘들어야 되는 거야? 라는 소리가 너무 커. 얘짐안 나가? 20살 딱 되고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사고를 치는 바람에 수감돼 있어요. 수감돼 있다고? 그러니까 계속 학교 다닐 때까지는 같이 있었는데 20살 딱 되자마자 이제 혼자 자리 이렇게 독립 그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나쁜 형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바람에 제가 다 어울리지 말라 그랬어요. 얘가 잘 어울리든 아니든 상관없이 얘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분노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차 있지만 세뇌당하기 너무 쉬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가 내 말을 조금 들어주면 그 사람 편에서 얘는 왜? 엄마가 내말안 들어줬잖아. 그래서 자기가 조금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인 듯이 이렇게 딱 다가오잖아. 그 사람을 너무 잘 쉽게 믿는 게 문제인 거야. 얘는. 그래서 지가 그거 어울리면서 나쁜 게 나쁜지도 몰랐어. 왜? 그냥 그 속에선 자기가 인정받고 내가 멋진 사람이거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얘 그리고 엄마 수감돼 있는 것도 그것도 맞지만 1차적으로 문제는 불안증이랑던가 얘 성격 장애 있는 거야. 분노 우울증하고 어 분노장애 조절하면 맞아. 되고요. 성격 장애 있다고 얘가. 그게 확언이 된 거야. 나쁜 친구들은 두 번째 문제고 나쁜 친구들을 어울리지 않았더라고 또 혼자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최악의 상황.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우리 엄마라고 우울증 없고 분노장애 없는 줄 알아? 진짜 엄마 둘때 잡아 안 잡아? 둘째는 아니고 셋째. 셋째.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딸로 이 치면 셋째. 이 애기 적어준 애기로 보면 얘 두 번째로 적어주셨잖아. 얘한테 엄마 화내안 내. 절대 안 내? 안 내요. 근데 얘는 왜 무서워해, 엄마를? 좋아하면서도 무서워해. 아니면은 오빠들한테 하는 거를 많이 보여줬나? 아, 오빠한테? 아니요. 얘가 얘기 들은 것도 없고? 모르겠어요. 본 거는 있을지 몰라도 딸한테 직접적으로는 안 그랬어? 그 거기에 있는 막내한테는 안 막내한테는 그랬어요. 네. 너무 어려. 나이 차이가 지금 거의 지금 몇 살이야? 열몇 살이야? 계산이 안 돼.
10살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잖아. 20살. 20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니까? 아니다. 10. 10 몇 살이야? 응, 10몇 살이네요. 지금 10몇살 차이가 나잖아. 근데 나는 얘도 되게 엄마 눈치도 많이 보고요. 엄마 동태도 엄청 많이 살피고 엄마가 어떻게 될까 봐도 뭔가 자꾸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애기가. 웃긴 웃어. 근데 마음속이 불안해. 아니면 엄마가 불안한 거를 애기한테 많이 느끼게 해줬던지. 다른 아이들이랑 모를까, 막내한테는. 절대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아이가 보거나 행동으로 당했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아까 뭐라 했어? 엄마도 마찬가지로 그 병이 있다. 우울증도 있고 화도 엄청 많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한테는 내가 정말 잘한다고 잘을 하지만은 아이가 느끼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야. 몰랐지? 네, 몰랐어요. 굉장히 노력 많이 했는데 몰랐지? 어떻게 보면 엄마 오늘 알고 가는 게 엄마한테는 좋은 거예요. 왜? 우리 막내만큼은 아파요. 막내가 아파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데 말을 이제 막 말 트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딘 거야. 더디어. 더디고. 그래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막내거든요. 막내가 지금 발달 센터 다니고 있는데 좋아지고는 있다곤 해요. 엄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그 정말 많이 이렇게 더딘 친구들 있지. 그런 친구들까지는 안 갈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이제 그냥 정상인 기준으로 보면 그거보다는 부족한 건 맞는데 그래도 나중에 성인 됐을 때는 열 몇 살 위에까지는 올라가는 지능은 분명히 될 거고 발달 형태는 될 거니까 그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 엄마가 지금 노력하시는 대로 하시지만 문제는 엄마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막 이 아이한테도 정성을 쏟아갖고 최선을 다해갖고 다른 아이들한테 못해줬던 거 몇 배로 해서 내가 이 보상 심리로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사는 것도 맞아. 근데 내가 아이를 느끼면 굉장히 불안하다 그랬잖아. 근데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엄마가 티를 안 낸다고 했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알아. 그 기운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웃지 않는 거, 순간순간에 굳어지는 거, 순간순간에 뭐 통화든 뭐든 누군가랑 대화하는 거 다 들어. 말 못한다고 그거 모르는 감정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정말 마음속까지 조금 길을 끌어다가 엄마가 정말 열심히 살고 싶어서 살아야 그런 것들이 없는데 지금 여기와가 엄마가 따로 놀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힘이 든다. 그리고 엄마 그냥 모르겠다. 엄마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고 얼마나 힘드셨는지는 나는 솔직히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셔서 모르지만 우리 여기 있잖아. 아들. 이 아이한테 엄마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화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렇게 말해보시긴 하셨다라고는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아이한테는 전혀 하나도 일도 없어. 그냥 오히려 엄마가 아들한테 원망해. 어떻게 너가 엄마 사는 거 봤으면서도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너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래? 이것밖에 안 보여. 엄마 우리 아이 나오든 면회를 가든 편지를 쓰든 엄마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친구예요. 얘 나오잖아? 얘 미쳐버려. 솔직히 말해서 잘못해갖고 감옥 간 거 아니고 나오더라도 얘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감옥 같은 데를 갈 것 같아. 어딘지 알아요, 그게?
정신병원 갔었어요. 그니까 한 2주인가 입원했었어요. 그 잠깐 간 거잖아 그거는. 응.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어 그걸 하더라도 네. 나와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감옥 같은 곳에 또 들어갈 거래.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거고요. 솔직히 이 지금 거 안에서 애가 더 미쳐 있어. 그리고 내가 진짜 두고 봐. 이러고 있다고 애가. 엄마가 아이한테 솔직히 부모로서 어 뭔가를 크게 못해줬어도 기본적인 그런 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한때 내 인생을 좀 챙겼던 시절이 있었나 봐. 응? 무슨, 어렸을 때죠. 응. 엄마도 왜 너무 젊어. 너무 젊을 때 애를 낳았잖아. 19에 가졌어. 그니까 내 젊음이 없었으니까 엄마가 그래 애기들 조금 키워놓고 어? 열몇 살 되고 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던 게 이 아이들한테는 아니었던 거야. 애초부터 나는 불행했어 엄마. 엄마가 그런 행동을 안 했어도 엄마 나는 불안했어. 이 아이의 마음이 이래. 근데 엄마가 그렇게 그런 나를 버리고 더 구렁텅이에 쳐 넣어버렸어. 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야? 아이의 마음이 이래. 아파서 아픈 아이만 아파서 챙기는 거야? 나도 아픈데 마음이 이거라고. 나 한 번만 봐줘 엄마. 나 한 번만 봐줘. 했던 행동들이 엄마 눈에는 다 가시였겠지. 그렇다고 해서 그래 아이들 입장에 보면 엄마가 진짜 솔직히 나쁜 엄마는 맞아. 그렇잖아요? 근데 또 여자 인생으로 놓고 보면 엄마도 불쌍한 엄마는 맞아. 도대체가 지질이 복도 없지. 행복 찾아서 나도 좀 숨통 트이고 살라고 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했더만 그 역시도 힘들었고 하다못해 아이까지 아파. 정말 엄마도 죽지 못해서 살겠다. 진짜 이 아이 때문에. 너무 젊으신데. 아유. 그리고 진짜 죽지도 못해. 그래. 막내 때문에. 그리고 엄마 집안이 너무 이것도 시끄럽지만 엄마 개인적인 그냥 엄마 친정자 보면 아주 막 토가 나올 정도로 너무 지금 군웅이라든가 조상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껴있는 집이야. 줄줄이 다 초상이고 또 가실 분들 또 있고요. 진짜 어떨 땐 겁도 나지 엄마. 그게 그냥 내 자식이 되지 않을까 내가 되지 않을까 솔직히 겁나. 근데 엄마는 진짜 잘못한 죄로 열심히 사셔야 돼. 진짜 잘못해서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새끼 마음 못 알아준 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죄로 진짜 열심히 사셔야 되고 내 막내 딸 진짜 나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나 없으면 누가 챙길 사람도 없어. 그렇다고 오빠들이 챙길 거야 뭐 할 거야 누가 언니가 될 건 오빠가 될 건 다 얘는 눈에 가신대. 남들이 봤을 때는 솔직히 식구라고 인정도 안 하고 싶어. 위에 형제들이 보면 막내를 얘는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미움부터 받았어. 그래서 엄마라도 끌어안아주려고 어? 얘한테도 엄마가 필요하니까 엄마 나쁜 생각 먹으시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엄마가 상황이 너무 답답할 거야 지금. 도대체가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다 시끄러운 일들밖에 안 생기고 집안은 집안대로 쑥대밭이 되고 어? 내 가족들은 가족대로 다 뿔뿔이 다 흩어지면서 지금 어? 꼬리꼬리 이게 뭐야. 그래서 어떨 땐 엄마가 죄진 것 같지?
내가 막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고. 근데 그게 뭐 엄마 탓만 되겠어요? 솔직히. 진짜 우리 엄마네는 종합 세트다. 무당들이 말하는 신과물, 줄초상, 상문. 그리고 여자 팔자가 세서 내가 아무리 남자를 만나려고 해도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없고. 내 새끼들 속 썩이고. 새끼 아프고, 내가 내 정신도 못 챙기겠고. 어떡하면 좋아, 이거. 그래도 우리 엄마 여기 집에서 진짜 정신 차리고 이거 바로잡을 사람 우리 엄마밖에 없어요. 가장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쉬운 거부터 하세요. 우리 아이한테 엄마 좀 편지 좀 써줘라. 계속 접견하고 있어요. 아니, 접견을 해도 진심 어린 정말 엄마의 정말 진심이 담긴 아이가 읽고 혹은 듣고, 아, 정말 엄마가 나한테 정말 미안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그거를 좀 느끼게 해줘야지 이 아이가 좀 변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너무 외로워. 그리고 우리 막내, 아까 말했듯이 엄마가 옆에서 많이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하잖아. 그러면 완벽치는 않지만 60%, 70%까지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너무 어리잖아. 7살인데 너무 어리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좀만 더 힘내줘. 다행히 엄마가, 우리 엄마가 젊어. 다행히. 그쵸? 그리고 지나간 그 인연들 다 그냥 집어쳐버려, 그냥. 원망도 하지 말고, 엄마. 탓도 하지 말고, 해봤자 엄마 속만 뒤집어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막 어쨌든 앉아서 막 떠들긴 했는데, 우리 엄마가 그래도 더 궁금하신 거 있으셔? 그냥 억장이 무너져서 왔지? 아니, 올 때는 어떤 걸 물어볼까 생각하다가 다 까먹는 거예요, 그치. 자꾸 잊어버려요. 엄마는 기억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냥 일부러. 기억을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그냥 모르겠어. 엄마가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일들만 엄마는 생각을 하고 사셔,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면 밥 차려줘야지, 우리 애기 챙겨줘야지, 빨래 해야 되지, 청소해야 되지, 또때 되면 우리 아들 면회 가야 되지, 또때 되면 애기 치료 가야지. 그냥 당연히 엄마가 해야 될 일들만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사시니까 엄마가 솔직히 몸뚱이 하나 갖고 다안 되거든. 우리 엄마 감정 내 스스로 돌볼 시간은 없거든, 사실. 맞아요. 그러다 보면 저녁에 자꾸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자꾸 술을 안 돼. 큰일 나, 엄마. 먹어서. 근데 그것도 안 하면 미쳐버려? 못살것 같아요. 진짜. 너무 여기가 막못 받치니까. 누구 하나라도, 진짜 친구라도, 솔직히 나 하나 알아주는 친구라도 있으면 엄마가 이거 병덜 생겼을 건데. 어느 누가 엄마 마음 하나 들어줄 사람이 없네. 근데 엄마 진짜로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솔직히 진짜 감정이 힘드시고 감정이 병이 들면 이게 진짜 손쓸수 없게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그게 되게 위태위태한데,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식구들이 다 그래 지금. 그치만 그나마도 엄마는 내 존재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내 존재가, 우리 막내. 걔 때문에 엄마 솔직히 정신줄 잡고 있는 거지. 걔 없었으면 엄마 정신줄 못 잡고 있어. 맞지? 그러니까 그거가 한편으론 또 감사한 거야. 아예 아픈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존재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정신줄 안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잘 엄마 감정 추스렸으면 좋겠고, 술 없으면 잠못 자요. 술 없으면 난 돌아버려요. 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좀 엄마가 찾으셔야 우리 엄마도 살아. 건강도 망치시고 어떡할 거야. 몸이요. 엄마 지금 40대 초반이거든. 몸이요. 65, 66은 돼 보여. 눈으로가 아니라 내 느낌에 기력이 한 개도 없어. 그냥 어거지로 걸어다니는 것 같아 엄마. 여기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오신지도 모르지 솔직히. 뭐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왔는지. 우리 엄마가 우리 큰 아이와 그런 감정들만 어느 정도 조금만 풀어주면 원래 우리가 첫 단추가 잘 풀려야 또 잘 풀어진다 하잖아. 엄마가 첫 단추 잘못 깨갖고 어거진 거 맞아.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풀어갖고 다시 끼면 되는 거잖아요.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는 없지만 미래는 엄마가 바꿀 수 있어 분명히. 큰 아이들만이라도 안정적이 살아주면 우리 엄마가 진짜 더할 나위 없이 편할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아이가 뭐라 그랬어 엄마? 마음의 병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 어? 애가 진짜 나빠서 나쁜 게 아니라 마음 아픈 거를 지 나름대로 고쳐보려. 그거 해보려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엄마가 그것만 어루만져줘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진짜 조금씩 괜찮아지실 거야. 그럼 아이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 보면 우리 엄마도 희망 분명히 생길 거고. 네. 그리고 엄마 남자 만나지 마. 남자? 어. 아니 이제 앞으로 나중에라도. 아 지겨 죽겠어. 지겨 죽겠어? 지금도 지금 아이 그 막내 이제 친아빠 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나는 거기도 오래 못 갈 것 같다. 아 너무 힘들네요. 남자 만나지 말라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나중에 엄마가 남자 운이 새롭게 드는 때가 10년 뒤거든요. 우리 애기 막내 딸 어떻게 보면 큰 애들 그 겪듯이 우리 이 막내 딸도 그렇게 똑같이 보여. 그럼 막내 딸 아빠랑 같이 살고 있어도 내 눈에 분명히 다른 남자가 또 보이면 엄마가 또다시 바뀔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엄마도 지금 솔직히 살고 싶지도 않지? 억지로 사는 거지? 근데 이별소가 분명히 올 거야. 그때 돼서 또다시 시간이 지나가지고 연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그땐 엄마가 발로 차. 희한하게 끊기지는 않다. 텀은 길어도. 못생기고 뚱뚱한데 왜 그럴까요? 엄마가 또 뭔가 이렇게 잘해줄 때는 상냥하고 나긋나긋하거든. 못생기고 뚱뚱한지는 그건 엄마 생각이고. 엄마가 뚱뚱하면은 진짜 정말 체격 크신 분들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키가 쬐끔하고 엄마 키가 아담하다고 해가지고 남자들이 뭐 왜 좋아해 이런 거 없어. 키 큰 여자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엄마 마음 다스릴 방법을 난 조금만 찾았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도 마음의 병이 너무 깊어요. 아셨죠? 네.